안녕하십니까. 북튜버 책먹여자입니다. 백믹스 편집 프로그램 까셨는데,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? 갑자기 눈이 깜깜해지시죠? 저도 그랬습니다. 근데 한 지금 10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. 아주 손에 잘 익게 사용할 수 있고, 편집 프로그램이 쉽지만 갖출 건다 갖추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화면 조절하기 도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편집할 프로그램은 미리 제가 열어놨습니다. 열어놨고, 알려드릴 여기 있는 화면 조절입니다. 화면 조절 꾹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. 드래그해서 화면 위치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봤더니 처음에, 나는, 너무 인물이 자그만하게,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좀 크게 보여주고 싶은데 라고 할 경우는 이렇게.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, 원래는 이렇게 촬영된 거를 인물만 포커싱해서 답이다. 책 먹는 여자 여자 파이팅!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이번에는 영상이 아니라 사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거 사진 하나 가져올 거고요. 얘를 화면 조절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얘가 이렇게 줌인 된 것처럼 나옵니다. 무슨 건지 아시겠죠? 다시요. 화면 조절에서 나는 내 얼굴 먼저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여기에서 보여줄 때 뭔가 슬라이딩 된 효과. 이거는 사진일 때 저는 많이 쓰고 있거든요.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또 하나의 팁이요. 여기에 효과 없음, 효과 없음은 화면 전환할 때 아주 좋습니다.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, 보시면, 책은 답이다. 책 얘에서 먹는 이 여자 화면 파이팅. 전환될 때 겹칩니다. 얘가 없으면 뚝 책은 끊어집니다. 답이다. 책 책 먹는 먹는 여자 여자 파이팅. 이렇게. 그래서 영상에 맞게 어떨 때는 오버랩 주시던지 아니면 그냥 효과 없음을 하시던지 이런 팁까지 드렸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화면 조절과 오버랩 효과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겁게 영상 편집하십시오.